흥미로운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래 전지우 대 김가영 사카이 아야코의 2세트 여자 복식 경기입니다. 어제 4세트 나와서 팀의 승리를 마무리했던 김가영이 나왔고요. 아까 1세트 벤치에서 아주 환한 네, 미소를 띄었던 김가영 선수인데요. 초고공략합니다. 아, 김가영 선수는 직접 공략했습니다. 네. 정확한 득점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수들의 성향을 좀 엿볼 수 있어요. 김가영 선수는 더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아, 두껍게 두께 자신 있다는 거죠. 그럼요. 다음 배치는 김가영 선수가 노란 볼인데 빨간 볼. 그렇죠. 초구 2호구의 포메이션에서 네. 직접 쳤을 때 뒷공은 보장은 할 수 없어요. 자, 옆돌리기인가요? 그렇죠. 옆돌리기를 정말 좋은 두께로 출발을 합니다. 예민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예민한 공이죠. 하지만 김가영 선수는 김가영 선수한테도 예민한 두께였었네요. 네. 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초구 2호구 포메이션에서 5 쿠션으로 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아, 지금 두께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좋은 두께로도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김가영이 두께 실수하면 네, 다른 선수들도 어렵다는 거고요. 그쵸. 이미래 선수 요거를 살짝 짧게 올라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아, 이미래 선수의 첫 득점이 있으니까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네. 어제 이 경기에서 초구에 9점 퍼펙트 큐를 치면서 복식전인데도 혼자서 너만 보이는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래만 보였던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을 그냥 네, 앉아서 그냥 지켜보기만 만들었던 이미래의 독주가 이어졌었는데 자, 오늘도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이미래 9점 승부가 나는 2세트였었는데 네. 10점을 쳤어요. 마지막 공에서도 빈 쿠션을 치면서 네. 2점짜리를 치면서 10점을 쳤죠. 이름 때문에 이 한국 당구의 미래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 경쟁자들이 많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당구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자, 멀리 있는 저 이거를 자 빨강공을 지금 각도 좋았었는데요. 네. 빨강공의 키스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쟁자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미래 선수에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역시 선의 라이벌들이 많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본인의 기량도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가까이 있는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공략을 했었네요. 앞에 저 멀리 있는 노란 공은 두께를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죠. 네. 사카이 아야코.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선수들의 복장도 지금 뭐 긴팔 입은 선수도 있고 긴팔 입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긴팔을 입을 가을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네요. 네, 행운의 득점. 사카이 아야코의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앞돌리기 꺾어서 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힘차게 꺾었는데 그 네. 양이 좀 넘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짧게 갔어요. 하지만 네. 다행히도 끝오름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단으로 올라오면서 득점. 김가영 선수가 또 약간의 코치를 해줬습니다. 네. 꾸벅 인사를 했어요. 아, 뒤돌리기 대회전 가는데요. 아주 멀리 돌아가는 뒤돌리기 대회전. 이거를 이렇게 공략했나요? 득점 됐어요. 됐습니다. 이것도 인사? 이걸 인사를 하는 건가요? 뒤돌리기 대회전을 했던 건가요? 이거 모르겠네요. 쳤었나 본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나요? 뒤돌리기 대회전인데 지금 아마 3쿠션으로 봤는데 4쿠션으로 들어가서 가벼운 인사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뒤돌리기 대회전을 지금 정도의 두께 미스나 이제 회전을 빼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자, 옆돌리기. 자, 집중하고 두 번의 행운의 득점이면 좀 약간 자, 이어가야죠. 네. 뭔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집중하고 멘탈 잡고 계속 점수 이어가야죠.
눈빛을 보니 뭐 흔들리진 않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예, 좋은 득점 만들었습니다. 첫 우승 할 때 아 그때는 사카야코가 그 결승전의 부담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다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경기를 때 보면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핸볼 두껍게 밀어내면서 타이밍 잡았고요. 아,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지는군요. 그렇죠. 앞공 후에 내공이 살짝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자, 그 밀림 때문에 지금 예측보다는 공이 길게 뻗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략할 때에는 이렇게 가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그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걸 당점 가지고 공략을 좀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요. 상단을 네. 주고 밀리지 않는 스트로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당점을 중단을 주고 밀리는 스트로크를 한다던가 그런 조합으로 만들어 낼 수 네. 있죠. 지금 이제 밀어치려는 의도가 좀 보였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점을 좀 내렸었어야 됩니다. 벤치 타임아웃. 자, 벤치 타임아웃 소중하게 잘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리더를 부르지 않고 둘이서 좀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군요. 전지우. 전지우 선수가 복식 나와서 1승 7패 아, 좀 부진한 성적인데 전지우 선수도 이 복식에서 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엎달리기 각 팀에 길게. 있는 루키들이 아, 루키들의 성장세가 팀에 네.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득점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SY 파절의 권발해 그리고 SK렌트카 다이렉트의 이제 조예은 선수 이런 선수들이 팀 리그에 좀 적응한 모습들이 들잖아요. 그렇죠.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득점 됐고요. 차분하게 한 점 잘 만들어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이목적 위치가 좋아요. 일단 잘 돌려내야 됩니다. 저 힘차게 빨간 공을 횡단시키고요. 네. 자 힘이 네 좋습니다. 아, 충돌을 빼기 위해서 앞공을 아주 두껍게 설정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공이 힘이 모자랄 수 있죠. 그래서 배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치에서 이제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할 때 지금 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스트로크 잘못하면 그냥 또 쭉 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스트로크 미스가 나기 아주 쉬운 배치 중에 하나였었죠. 아 꼼꼼한 공 들어가는데요. 어, 아, 네. 밑교치기로 공략. 이거 넘어가겠는데요. 4대 4 동점. 지금 배치는 저렇게 이제 밑교치기 말고 다른 선택지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앞돌리기를 네. 칠 수도 있었어요. 앞돌리기를 긴 쪽으로 3쿠션으로 칠 수도 있었는데요. 앞돌리기를 치기 위해서는 당점을 하단을 사용을 했어야 되고요. 네. 빗겨치기는 이제 중단이나 상단 쪽에서 해결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빗겨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내공의 진로를 만들기에는 좀 더 수월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수비가 된 건가요? 그렇죠. 공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가영 선수 아 진짜 좋은 두께네요. 아 여기 이 타이밍 네. 지금 앞공이 뒷공을 치지 않는 정확한 두께를 맞춰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두께가 돌아오면서 내공의 진로를 방해를 하네요. 아, 김강 선수의 이제 부모님 두 분께서 이제 항상 나와서 이 하나카단 앞에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렇게 또 자랑스러운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밤 시간이긴 한데 이 시간을 또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이제 앞선 김가영 선수가 공략했던 방법과 이제 비슷한 방법이었죠. 그렇습니다. 앞공을 두껍게 누르면서 세워가는 거고요. 빨간 노란 공을 저렇게 뒤돌리기 형태를 보내면서 반대쪽 코너로 몰고 가는 의도된 디펜스였죠. 네, 이게.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좀 이닝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먼저 풀어내는 팀이 네. 이제 공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래 김가영 뭐 이 두 선수 다 이 세이프티를 또 구사할 줄 아는 선수들이고 그렇죠. 또 포지션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들이라서 재밌게 전개되고 있는 2세트예요. 사카야코 아 요거를 힘볼에 얇게 맞았네요. 힘볼 오른쪽 잘 맞췄는데요. 네. 얇게 맞으면서 득점에 실패했네요.
멋지게 풀어낼 뻔했는데요. 자, 요즘엔 디펜스를 하면 전에는 일단 무조건 잠겼다, 실패를 한다라는 공식이 좀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었군요. 견제가 된 공이 2점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난구성 포지션에서도 이제 풀어내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많죠. 멋진 공들 많이 나오고 있죠. 전지우 선수 이거를 짧게 공략, 뒤돌리기 짧게. 진로가 괜찮은데요? 좋아 보이는데요. 좋아요. 잘 쳤습니다. 잘 쳤어요. 전지우. 네, LPB 삐약이 전지우. 네, 전지우. 별명을 참들 잘 짓네요. 정말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탁구의 그 신유빈 선수가 이제 삐약이라는 별명인데 LPBA는 전지우 선수가 있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들어가고요. 확실하게 내공을 꺾일 수 있게끔 좀 힘차게 충격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네. 너무 깨끗하게 잘 쳤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래 전지우 7대4로 앞서 나가는데요. 멀리는 원뱅크 넣어치기, 앞공이 얇게 맞거나 좀 밀리는 형태가 됐으면은 길게 빠질 수 있었는데 정확한 두께와 깔끔한 스트로크로 선을 예쁘게 만들어 득점을 했네요. 네. 자, 비껴치기 짧게 들어가고요. 자, 충돌을 확실하게 빼내야죠. 좋아요. 이것도 괜찮나요? 모든 공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지우 선수, 이미래와 전지우. 이 세트는 그냥 이미래가 끌고 가고 전지우가 조금 도와주는 형태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전지우가 자기 몫 이상을 해내고 있어요. 어제 전지우 선수의 에너지를 이미래 선수가 많이 보완시켜 놨거든요. 네. 리버스 들어가네요. 자, 복잡한 설계 후에 들어가는 리버스입니다. 아주 넘쳐요. 그렇습니다. 네. 되게 잘 쳤죠. 표정에서 자신감이 묻어나는군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들은 조금 더 간결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스트로크가 많이 길게 들어가면서 내공의 관성 때문에 길게 빠졌네요. 네. 예, 두께 당점이 맞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트로크가 그렇죠. 또 중요했군요. 김강희 선수 넉점 뒤져 있습니다. 세트를 마무리하려면 5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왼쪽으로 옆돌리기인가요? 그렇죠. 충돌은 두껍게 빼낼 거고요. 앞으로 잘 빼냈고요. 자,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되는데 좀 짧아요. 초반 흐름. 이번 세트를 이미래 전지우가 가져가면 글쎄요. 이 3라운드 데이 2 1승씩을 거두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에서 타이완이 초반 기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미래 선수에게 옆돌리기 길게가 나와 있어요. 자, 빨간 공이 횡단을 하면서 내공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는 키스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빨간 공을 치워놓고 내공이 지나가야죠. 네, 타이밍 좋아요. 짧네요. 너무 밀어놨어요. 앞공의 두께를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공은 반드시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당점보다는 좀 충격량을 많게 하면서 내공을 좀 나중에 밀릴 수 있게끔, 멀리서 밀릴 수 있게끔 더 파괴를 끼쳤어야죠. 네. 좀 더 힘 있는 스트로크가 필요했었겠군요. 힘 있고 짧은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유리했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사카야코 다시 나왔는데요. 자, 멀리 있는 자, 하얀 공을 앞공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뒤돌리기 들어가겠죠. 충돌이 났어요. 이게 돌아서 혹시 될 뻔했어요. 빠지네요. 이제 회전을 충분히 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뒤돌리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이 무조건 휠 수밖에 없어요. 스쿼트에서 컵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앞공이 맞으면서 두께에 미스가 생겼습니다. 회전이 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끝까지 지켜봤는데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전지우 선수가 앞서 4득점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는데요. 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옆돌리기 기회. 좋은 공 왔어요. 네. 전지우.
출발 좋아 보이는데요. 옆 돌리기. 득점. 넘어가네요. 아, 넘어갔어요.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큐를 잡습니다.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죠. 그렇죠. 좀 강했어요. 지금 빨간 공이 맞지 않은 후에도 코너까지 굴러오는 모습이 보였죠. 자, 강했기 때문에 앞공에서 좀 멀리 벗어나면서 네. 득점이 실패했네요. 뒤돌리기 이목적구가 코너에 박혀 있는데요. 놓치지 않죠. 그렇죠. 지금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3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네. 몇 점 남았어요. 혼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김가영. 이목적구가 코너 쪽에 박혀 있었고요. 자, 깔끔하게 해결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리기인가요? 그렇죠. 빨간 공 뒤돌리기를 선택을 할 거고요. 네. 왼쪽으로 봅니까? 자, 양쪽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죠. 저라면 빨간 공 왼쪽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왼쪽 선택했고요. 자, 앞공에서 쿠션까지의 거리가 멀어요. 내 공은 휘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쫓아가는데. 여기서 이게 만나면 안 만났나요? 안 만나네요. 이게 장단을 보면서 밀어냈는데. 그렇죠. 살짝 앞공이 얇게 맞으면서 장단으로 네. 돌았어요. 단장으로 돌리려고 했던 의도였었겠죠. 이미래 선수 자, 뒤돌리기로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회전은 빼주고요. 부드럽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마무리가 안으로 빠졌어요. 지금 이미래 전지우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면 상대가 또 김가영 사카이 아야코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두 공을 네. 놓치면서 사카이 김가영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1라운드 때 팀 승률 1위였고 복식에서는 10승 1패, 복식 최강자였거든요. 자, 사카이 아야코 선수도 역시 복식에서 7승 3패로 굉장히 막강한 활약을 보였는데요. 계속 공타가 이어졌던 이미래 전지우. 저 옆 돌리기 오른쪽을 선택을 하면서요. 네. 자, 회전을 충분히 받아 올라오면서 이거 뒷공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득점 성공. 자, 흰볼은 아래쪽 하단 코너 쪽으로 갔어요. 이게 좀 많이 가네요. 그러네. 옆돌리기를 좀 편안하게 치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저 하얀 공을 이제 장단 장으로 해서 옆돌리기 모양으로 돌려놨는데요. 어디에 서든 다음 공이 좋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좀 많이 가면서 단쿠션 쪽으로 가면 좀 어려워지죠. 뭘 치면 좋을까요? 그래도 빨간 공 옆돌리기를 직접 치겠죠. 대회 직접 치죠. 네. 좀 두꺼운 두께로 가져가서 앞쪽으로 밀리는 모양으로 드랍샷이라 하거든요. 장쿠션에서 툭 떨어지는 모양으로 오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뚝 떨어져야죠. 회전 먹었어요. 넘어가죠. 말씀하신 방식대로 좀 치려고 했는데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8-6. 그렇죠. 순간적으로 앞공에서 장쿠션으로 들어갈 때 상단 회전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사가 최종 입사각이 좁아지면서 장쿠션에서 탁 뱉어 짧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시도했는데 좀 충격이 강했네요. 그렇죠. 지금 벤치 타임아웃 불러야 됩니다. 자, 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란 공 오른쪽 빗겨치기 긴 모양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빨간 공 오른쪽 뒤돌리기를 강렬하게 해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또 이제 스트로크가 또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스트로크도 받쳐줘야죠. 지금 빨간 공이 아주 멀리 있는 공이잖아요. 네. 멀리 있는 공을 꺾어가는 게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참. 럽지웃 퀸미래 잘 어울립니다. 자, 그 두 공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 좀 시간을 더 보내고 있는데요. 고민이 좀 되긴 하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한 점이잖아요. 빨간 볼보다는 이거를 이것을 지금 장장단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죠. 더블 쿠션을 선택을 했나요? 자, 노란 볼의 이제 왼쪽을 겨냥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장단으로 괜찮나요? 성공 득점 됐습니다. 전지우.
선택은 가장 좋은 선택을 했네요. 네.